녹화 막 썼으면 그냥 잠 못 잤거든요. 자면 바로 그냥 바나나 같은 걸로 엉덩이를 주셔. 집에 컴퓨터가 이상해가지고 이걸로 켰어요. 그러니까 온 세상의 역할을 해. 안 그래도 피곤해 뒤지겠는데. 어제 중먹방하고 그때부터 하나도 지금 뭐 먹거나 제대로 쉬거나 그러지 못해가지고. 라면을 먹냐고? 아니 먹을 게 없어. 아이요 동아 당김도 팔아요? 다 있지. 뭐가 왜? 당김이랑 다 파는데? 근데 XXX 있어. 그냥 말도 안 되게 비싸. 계란 한 것도 다 됐네? 아니 왜냐면 애초에 여기는 BBQ랑 다 있잖아 이제. 얼마인가요? 얼마지? 1,000원이래. 한국이냐고요? 아니요. 아니 뭔 또 뭔 한국이야 이씨. 한국 어떻게 가요 님들아. 아니 근데 애초에 당연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식인데 그러면 한국 레이블이 달려있지 영어로 적혀있겠냐고. 라면 먹는데도 XXX 생겼다고요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꾸 부게 만들지 말라고? 아 XXX 된장 얘기했잖아. 대장하려고 컵라면 먹는데 XXX 생겼네. 그거 XXX 그건 악플이네 그냥.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다. 오랜만에 먹어가지고. 형 김치는? 백마야! 집에 김치 있어? 김치 있지. 어 나 김치 좀 주면 안 돼? 아 그래. 고마워. 아 땡큐. 와 아니 김치가 왜 있어? 고맙다 백마야. 백마 오랜만에 먹고 잘생겼다. 형이 연예인 같아. 고마워. 진짜 한국이 아주 캐나다인데요? 뭔 소리야? 아니 님들아 언제까지 뇌절할 거예요? 맨날 뭐만 하면 한국이? 한국 언제 오면 지금 몇 번이고 할 거야. 아 맥마가 캐나다 온 거예요 님들아. 맥마님이 캐나다 왔을 리 없죠. 왜?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? 김치는 어떻게 있냐? 아니 그럼 캐나다에서 김치 먹으면 안 돼? 그분이 수입이? 맥마 돈 잘 벌어! 근데 어제 방송에서는 캐나다집이었는데 캐나다라니까. 아니 한국어 어떻게 가는데 색깔이 다르다고? 아 새로 도배했다고! 그럼 인증을 해보라고? 아니 뭐 인증을 어떻게 하는데? 폰을 돌리라고요? 아 진짜 오늘따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다들 어? 불만이가 많네 그냥. 왜 그러세요 다들 어?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캐나다에 삼김이 왜 있어? 그러면 캐나다에 삼김이 있는 거는 말이 안 되고 한국에서 피자랑 스시랑 이런 거 파는 건 말이 돼? 무슨 논리야 그게? 캐나다에 맥마가 있잖아. 아 맥마가 캐나다에 있을 수도 있지. 아 나 진짜 후면 카메라 보여줘. 아이 컴퓨터 새로 바꿨어요 이번에. 여러분들 하도 바꾸라 그래가지고. 뭘 누니? 아닌데 내가 원래 있던 방인데. 원래 있던 방인데 너무 맨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방송에다가 똑같은 컴퓨터로 방송하려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보는 맛 안 날까봐 좀 딱딱 바꿨어요 그냥. 아이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칩시다. 그냥 저 한국이라 칩시다. 예 어쩌라고요 그래서. 아니 그래 한국이라 쳐. 그래 니들 말이 맞다 쳐. 그래 맥마의 몸 부르자고. 맥마야 사람들이 네 목소리 듣고 싶대. 안녕? 안녕. 캐나다 동생 사요. 그지? 아니 근데 계속 한국이라고 존나 억까해. 왜? 몰라. 왜 안 믿어? 몰라. 아니 뇌절 XXX 사람들이. 아니 사람들 뇌절 좀 심하네. 그지? 아 맨날 뭐만 하면 한국이네 뭐네 이러고 다니까. 캐나다 좀 놀러 갈 만한 거 없어요? 나도 몰라. 천하는 뭐 없어? 먹거리 그런 거 좀 재밌는데. 괜찮아 거기? 어. 오케이 나 참고를 해볼게. 어. 안녕? 응. 어. 아? 그렇잖아요. 아 나 진짜. 하이. 하이. 나 캐나다 놀러. 언제 왔어? 비행기 타고. 방금 맥마랑? 응. 아니 사람들이 계속 나보고 한국이래. 나 캐나다임. 그러니까 형이 캐나다 놀러 온 건데. 야, 나 오늘 시사를 좀 못 썼거든? 어. 키차이였어 씨발. 아 진짜? 해보니까 빡세지. 어 빡세. 야 말했잖아. 형이 맞출 수가 없더라고. 이거 근데 계속 뇌절을 해 한국이라고. 그러니까. 같이 온 건데 그냥. 뭐 베일드 잘 되고 있어? 약간 팀 성적 어때? 그냥 쏘쏘해. 딱 2, 3등 느낌이야. 아 그거 딱 나를 불렀어. 진짜 바로 1등. 그러니까 네가 한국 온다고 해서 빨리 나한테 어필을 하자 그랬어. 한국 캐나다 말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지금 우린 캐나다지만 난 내일 한국 가야 돼. 아 맞아 맞아. 나 이번에 연습을 좀 푸장히 하고 있어. 이번에는 100시간 넘었는데 이번에는 가볍게 한 60시간 정도. 팀원들 한 40시간. 아 너무 소프트하게 하는 거 아니야? 그치 소프트하게 하고 있어. 그러니까 대회할 때 원래 진짜 100시간 200시간씩 꼬라박아야 되는데. 동파 맞았으면 그냥 잠 못 잤거든. 자면 바로 그냥 바나나 같은 걸로 엉덩이를 주셔. 뭐가 맞네? 캐나다 아니야? 그 아메리칸 느낌이라고 말해가지고. 근데 수입이 너무 세진 것 같아. 아무튼 여러분 뇌절 그만하세요 이제. 계속 한국인이 캐나다니 이런 걸로 막 말다툼하는 것도 웃겨. 밥 먹으러 갈래? 밥 먹으러 갈래? 밥 먹으러 갈래? 근데 이 형은 저거 스크림 해야 된대. 그래? 언제까지 안 돼? 오늘 12시 도와준다 얘기하지 않았어? 내가? 나 아까 11시라 그랬어. 11시 12시. 어. 11시 12시잖아. 근데 왜 밥 먹으라 그래? 어쨌든 스크림 한다 했잖아. 지금 뜬다스게 얘기하겠지. 아, 그래? 그럼 11시 안 하니까 안 되겠다 했냐? 왜 얘기하길래 안 하는 줄 알았어? 어? 맥마야. 맥마야. 좀 생각을 좀 해라 맥마야. 미치야 나 괜히 들어왔다. 내가 봤을 때 캐나다 와가지고 시차 헷갈려서 그런 거 같아. 야 그렇긴 해. 헷갈리긴 했어. 다시 한국으로 가. 문 열고 나가면 한국이거든. 아 그래? 나 다시 한국 갈게. 한국 가. 나 이제 가야지. 어 한국 잘 가. 안녕. 놀러와서 고마워. 그렇다잖아요. 이제 믿겠죠? 이제 믿으시겠죠? 이제야 믿겠네 지송지송. 그거 봐요. 와 한국과 캐나다가
문만 지나가면 될 정도의 거리였구나. 수빈 형이 수익이 좋으니까 어디로든 문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 중이었거든요.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. 지금 시차점 안 돼가지고 뒤집갔거든요. 아니 심지어 비행기 1시간 지연돼가지고 늦게 출발해가지고 피곤해 죽는 줄 알았는데 으잉 갈 거야.